긍정적인 생각의 힘. 편안하게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숨을 깊이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가만히 나의 생각의 숲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지금 나의 의식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에너지를 바꾸어 줍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숲의 에너지에 바로 빛을 밝힙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듯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 아주 긍정적인 생각 하나를 창조해냅니다. 이 삶은 행복하기 위해 주어졌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야.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내면 못할 것이 없어. 나는 나약하지 않아. 나는 사실 내 안에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그걸 꺼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을 뿐 나는 곧 박차고 일어나 힘있게 걸어갈 거야. 나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나를 신뢰해.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는 더 좋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방해해도 나는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거야. 나는 빛이 나는 사람이야. 나는 곧 내 앞에 크고 작은 성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 이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야.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 나는 깊이 감사해.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강력한 빛을 밝힙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10개, 20개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창조해냅니다. 나의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생각의 불을 밝혀 나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희망으로 채워나갑니다. 나의 생각은 에너지이고 생각은
나의 인생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생각이라는 화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달면 그 화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볍고 빨라서 금방 나의 의식과 내 주변 분위기를 바꾸어주고 물들여줍니다. 나는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나의 가장 큰 파워이자 하루의 원동력임을 기억합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나의 내면의 힘이자 파워입니다.